거울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저기서 그 아저씨 누굴까요? 자, 퀴즈 한 번만 더 주세요. 퀴즈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연 피터쌤이 한글로 해석한 이 팝송은 무엇일까요? 1번 Black, 2번 Mad. 50자 샵 한 뒤 보내주세요. 이지어 마이클 잭슨 힛송. 네, 끝번호 9402님 연락 바랍니다.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답 팝송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팝송 바로 2번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였습니다. 너무 좋죠, 이거.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반성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아저씨 아니고요. 네. 자기 스스로죠. 그렇죠. 네. 자, 어떤 분께 저희가 이어폰 선물 드릴까요? 안부찬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거울에 비친 남자인데 스스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난 거울 속의 남자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 해.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쵸? 본인의 모습을 말하는 여기서부터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통 아침에 우리 혜림 씨도 거울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해요. 세수할 때, 면도할 때. 면도는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 그러진 않는데. 그냥 속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해요? 거울 딱 보고? 그냥 뭐, 글쎄요. 뭐, 피부가 어떤가. 피부... 수요일 날 아침에 아싸, 썬킴쌤, 피터쌤 본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영국 원주민 아저씨, 네. 거울 아침에 보고 뭐라고 해요? 저 노래해요. 노래 불러요. 너무 신나서. 내가 거울이라고 치고. 안 돼요. 네. 저 랩이에요. 네. 랩. I like to shave in the morning. I like to wash in the night. I like to shave it. 그런 노래예요. 그렇군요. Yeah. 저는 거울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예요? 넌 누구냐? 모르죠. 퉁퉁 부어가지고. 메이크업 안 하면 진짜 달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혜림 씨. 네네. 그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가 왔는데 네. mirror라는 그 거울이라는 거 가지고 네. 재밌는 표현들 뭐 없나요? 우선 뭐 take a look in the mirror 해서 이렇게 말할 때 만약에 누구를 비꼰다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take a look in the mirror 그러니까 너나 잘해 그렇죠. 그런 look who's talking 그렇죠. 라는 표현이랑 look who's talking.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사돈 남마라는 이 정도인데 네네. 피터 네. 얼굴에 주름 하나 주르는 사람 피부 관리 좀 해. 아유 기가 막혀. Take 때? a look in the mirror. 그렇죠. 네, 거울을 보세요. 딱이죠. 그래 딱이에요. 딱이네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네. 아, 또 있습니다. It was all smoke and mirrors. 연기하고 거울. 네, 연기하고 거울에서 뭐 속임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처럼. 마술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it was all smoke and 뭐 무슨 속 smoke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슈렉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 우리 다음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 난 거울 속 그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지. 야, 이봐 마이클 잭슨. 거울 속에 있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삶의 방식을 바꿔 이건데. 혹시 그 혜림 씨. 체스 치가요? 체인지는 그냥 뭐 외모를 바꾸다 아니면 사람이 자라면서 체인지 하잖아요. 비포 체인지 변하는 그쵸. 거죠. 근데 엑스체인지는 뭔가 가치 그러니까 밸류가 같은 거를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바꾸다. 라는 뜻이죠. 교환할 때요. 네. 그렇죠. So to exchange your clothes at the shop. Yeah. 그렇죠. 똑같은 밸류에 있는 것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은 exchange이고 네. 변화하는 것은 네. Message can be clearer. 이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는 없을 거야. 그렇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Mm-hmm. 이건 그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요. 네.
No message could have been any clearer가 왔는데 네. clear와 clean 이것도 차이가 있죠. 되게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clean은 뭐 깨하다, 깨끗하게 딱 그릇을 clean하게 닦는다. 아니면 clear는 그냥 정리된 것을 치우다. 말하는 거죠. 네, 치우다. 그쵸, 다 clear the plates means 네. get them off the table, whereas 그렇죠. clean means to actually clean them. 네. Yeah. 하얗게. 그러면 야 비켜! 그릇을 비키란 말이야. Clear. Clear the way. 네. 뭐, 야 길 청소하자는 clean the way. Clean the way. Nice and clean. 좋아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If you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네 자신부터 돌아보고 바꿔보는 거야. 정말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야 마이클 잭슨 너 똑바로 해 이런 얘기인데 네. 오늘따라 왠지 우리 혜림 씨가 아주 똑똑한 영어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take a look at yourself가 왔는데 너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네. 혹시 혹시 see와 look과 watch의 차이가 있을까요? 살짝씩 조금씩 있어요. see는 그냥 우연히 뭔가 보다. 그쵸. See. Not on purpose. 예,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그냥 보이니까 see 하는 거고 look은 내가 보고 싶어서 골라서 잠깐 보는 거죠. 아, 음? 잠깐 무언가를 보는 것. 그렇죠. 원빈 같은 사람. 그리고 또 watch 오래 오래 watch 하는 거죠. 네. see는 그냥 인텐션이 없이 간단하게 우연히 보는 거고 look에서는 잠깐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 watch는 오래 보는 거. 네. 저기 봐. 그 사람을. look at him인데 야, 이 사람 좀 감시 좀 오래 하고 있어는 watch 힘이군요. 네, 근데 watch 이거 영화 볼 때 let's go watch movie라고 하는데 let's go see a movie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비유적인 표현이죠. Yeah, 그래서 watch가 원래 더 잘 맞는 거죠. 네, 네. 저기 원어민한테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럼 우리 혜림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보다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That was good. 네. I like it. 마이클 잭슨이 거의 랩을 했네요. 아우. Yeah. 자, 그럼 우리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 노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듣고 오겠습니다. Wa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